예. 자, 이번 시간에는 5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죠. 주식, 그죠? 주식. 예. 이 부분, 주식입니다. 우선 이제 이 부분은 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계속 또 공부하시는 분잘 아시죠? 그죠? 예, 주식은 크게 우리가 나누어 줍니다. 그죠? 1년 취득했을 때, 그죠? 예,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팔았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취득을 했는데 100원 주고 샀다. 100원에 샀다가 예, 보유하고 있다. 12월 말에 시가가 이게 90원 되었더라. 그리고 이걸 팔았습니다. 처분했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예, 130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여기 평가 손익 얼마죠? 10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니까 손실이 얼마 생겼습니까? 10원 생겼죠. 요걸 뭐라 하죠?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40원 남았죠. 처분 이익 40원이다. 아셨죠? 그죠? 요걸 뭐라 했습니까? 다시 시작. 평가 손실. 요거 뭐 하고? 처분 이익. 아시겠죠? 예. 자, 100원에 샀습니다. 100원에 샀던 게 120원 됐다. 가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80원에 팔았다. 자, 그럼 100원짜리가 120원 되었습니다. 시작. 평가이익 20원. 그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시작. 처분 손실 40원. 다시 시작. 평가이익 20원. 요거는 처분 손실 40원. 아셨죠? 요거 다시 시작. 평가 손실 10원. 요거는 처분 이익 40원. 아셨죠? 예. 다시. 자, 요게 요래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0원. 요게 요래됐네. 그죠? 플러스 얼마? 40원. 요게 요래되었으니까 플러스 얼마? 20원. 그죠? 요게 요래되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40원 됐다. 그죠? 자, 다시. 자, 보세요. 요거 뭐랬습니까? 시작. 평가 손실. 요거는 뭐죠? 처분 이익, 요거 뭐죠? 평가 이익, 요거 뭐죠? 처분 손실, 요래 하죠, 그죠? 이래 할 때는 1년 내, 단기 손익일 때. 아셨죠? 그럼 기타 포괄 손익일 때 어떻게 하죠? 그죠? 상계. 알겠죠? 상계.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요거는 같습니다. 요거는 상계할 게 없잖아, 첫 해는, 그죠? 요거는 상계할 게 없죠? 요거는 답이 이게 아니죠. 기타일 때는 요걸 상계해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그렇죠. 30이 나오잖아. 요거 요거 상계하니까 30이고 되죠. 요거 상계하면 얼마? 그죠? 마이너스 20. 이게 답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단기 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이나 첫 해는 같죠. 그죠? 첫 해는 똑같습니다. 첫 해, 처음 주어지는 거는 그다음 나가면 요게 이제 단기 손익은 상계 안 하니까 여기 답이고 기타 포괄일 때는 요걸 상계해야 되니까 여기 답이 되고. 자, 이때도 단기 손일 때는 여기 답이 되는데 기타 포괄 손일 때 요걸 상계하는 게 여기 답이 되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제 아시는 게 아니고 이미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요거 바로 요거, 요거, 요거. 요거만 잘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유가증권에 아무리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풀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죠? 예. 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손익일 때는 이게 단기 손익이나 기타 포괄 손익 이게 무슨 답이고, 이건 두개뭐 상계할 게 없으니까. 그 단기 손익일 때는 여기 답이 됩니다. 요거는. 예. 근데 요 때는 기타는 여기 답이죠. 요거 상계했으니까. 단기 손익일 때 여기 답이 되지만은 기타일 때 여기 답이 된다 하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돼. 자, 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또 다시 이제 이그 유가증권을 이제 기본을 정확하게 뭐든지 그래 단원별로 다 그렇지만은 유가증권은 특히 기본이 딱안 잡혀 있으면은 문제 여러분들이 풀때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만은
헷갈립니다, 이거. 출제하는 사람들이 간단한 문제 안 되잖아, 그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50주 1,000원에 샀다가 30주가 뭐 850원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기본만 다 가지고 있으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은 그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묻는 말을 보자. 알겠죠? 공부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시고 문제를 풀 때는 묻는 말, 뭐를 묻고 있는지 그걸 딱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래, 실수를 안 하시죠?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취득을 했다 하면은, 예. 요걸 이제 우리가 우리 기업에서 1년 내에 다시 대팔 거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 자율적으로 1년 내에 대판다면은 당기 손익 금융 자산. 알겠죠? 이것도 줄이는 겁니다. 예. 우리 아니면 이렇게 항상 우리끼리 이제 여러분 알시면 되죠. 그죠? 1년 후에 판다 뭐죠?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그죠? 중도에 안 판다. 망까지 보유한다. 뭐랬어요? 그죠? 상가, 구, 원가. 금융자산. 이렇게. 요거는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주식은 해당사항 없죠. 사채, 채권만 해당사항이 있다. 그죠? 그 요걸 이제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할게 보세요. 예, 가지고 있으면은 요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실 또는 이익이 나오잖아. 평가 손익. 그죠? 요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기타 포괄 손익 또 뭐죠? 평가 손익.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만까지 보유하는 거 중도에 평가할 필요 없죠. 그죠? 요걸 팔았습니다. 단기 손익 금융자산 처분 손익. 그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예, 금융자산 처분 손익 되죠. 이것도 많이까지 보유하니까 처분을 중간에 처분하는 게 아니고 요거. 자, 하나 더. 단기 손익 금융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취득 시의 비용, 요 비용 수수료는 비용으로 떨어버립니다. 비용 처리하지만은 요때 비용은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 비용, 수수료. 요거는 그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요것도 물론 포함하고. 아시죠? 예, 요거 하나. 취득 시의 수수료는 요거는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아시겠죠? 요거는 평가 손익, 평가 손익 하되 요거는 비용 수익으로 처리하지만 요거는 뭐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상계한다 그랬죠. 그죠? 상계. 요거는 상계한다. 무슨 항목이니까 자본 처리한다 그랬잖아. 자본. 그래서 상계 처리한다. 알겠죠? 상계 처리하기 위해서 자본 처리한 겁니다. 다음에 요것도 비용 수익이지만 요거는 뭐죠? 그렇죠. 요것도 비용 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요것도 요거 두 가지입니다. 비용 수익 처리할 수도 있고 요걸 처분 손익을 자본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본 그죠. 자본 처리해서 이익여금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익여금으로. 알겠죠? 두 가지 방법이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요렇게만 나오더라고. 예. 두 가지 방법이. 근데 아예 우리 시험에는 뭐 크게 이렇게 막 구분하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그건까지 구분까지 잘 안 됐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했던 거 중요한 이거죠, 그죠? 요거는 상계 안 한다, 요거는 상계한다 하는 거 딱 체크하시고. 알겠죠? 이 과정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자, 책을 한번 보세요. 59페이지에 예, 포인트 1번. 그거 보시면은 유가증권과 관련된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유가증권은 단기보유증권, 중기보유증권, 장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아니죠. 예, 여러 분류합니다. 이렇게. 그죠?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상가구 원가. 두 번째, 단기 손익금융 자산은 상가구 지득원가로 평가한다.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맞죠. 이걸 만기 보유잖아. 만기, 그죠? 두 번째, 단기 손익금융 자산은 평가하는 거는 시가로 평가하죠.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시가니까. 그 상가구 원가는 공장지로 평가해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그 상가구 원가는 평가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많이까지 보유하니까. 유가증권은 지분상품만을 말한다. 유가증권이라는 거는, 유가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크게 이제 우리가 채권을 사천할게요. 채권에는 이어 국채, 공채, 지방채 사실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 유가증권이라 합니다. 회계에서 이 주식을 우리는 지분증권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분상품이라 하기도 하고 뭐 지분증권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채무증권이죠. 이걸 두 개를 말하죠. 그런데 그 교재 보시면은 지분상품 요것만을 말한다. 주식만을 말한다. 아니죠. 유가증권은 주식도 있고 뭐도 있다. 채무증권도 있다 이겁니다. 예, 채무상품 아시죠? 단기 손익금자산에 대한 미실은 보유 손익 그랬죠. 그게 평가 손익을 말합니다. 예, 평가 손익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미실은 처분 손익은 팔았으니까 실현되었잖아. 그 실현 손익이라고 다른 말로. 요거는 실현되었잖아. 팔아버렸으니까 실현 손익. 요거는 평가 손익은 미실은 손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아시죠? 뭐 틀린 말 없네, 그죠? 정답. 그걸 박스에 금자산에 대한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금자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현, 예, 주, 외상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다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아래. 예, 단기손익 금자산입니다. 그죠? 뒤로 넘기세요. 그 아래 이제 포인트 부분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키 부분, 예. 아이고, 키, 간, 예, 빠졌네. 그죠? 키 부분을, 예. 아이고, 키인데, 키가 빠졌네. 한번 읽어보시고, 예. 다음에 이제 거기에 60페이지에 네 번째 보시면은 관계기업 투자 나오죠. 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나오는데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 주식을 하기도 합니다. 몇 프로? 20%, 그죠? 20%다. 핵심이죠. 20%.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회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필수적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면은 이것도 지분법으로 평가한다. 그럼 관계기업 투자라는 거는 지분법이라고 그랬죠. 지분법이라는 거는 그 바로 말하면은 지분만큼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더하고 배당은 마이너스 한다 그랬죠. 그죠? 보고 딱 책임입니다.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그건 이제 문제 푸는 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가증권에 보유하고 있다. 그죠? 지분증권을 요걸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뭘 받죠?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죠. 그 다음에 채무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습니다. 그죠? 이자. 예, 이자를 받고 있다. 하는 거 아시고. 그 아래 보면은 뭐, 끝수이자 하는 말 나오죠. 그죠? 왜냐, 끝수이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자 취급일이 매년 예를 들어서, 예, 여기 1월 1일이고, 이게 7월 1일이고, 10월 말이다. 그죠? 그런데, 요날 이자를 준다. 이날과 이날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하루 이틀은 우리가, 우리 뭐, 회계 원리에서 월 단위로 보통 환산하죠. 월 단위. 뭐, 며칠 하는 건 안 합니다. 그리고 뭐, 365번에 이런 건 잘 없죠. 그죠? 며칠은 그냥 생략해버리니까. 절사. 아셨죠? 절사 한번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월 단위입니다. 월.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내가 회사로부터 이자 받는 날, 즉, 요걸 내가 가지고 있다. 요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받는 날이 이날이다. 1년에 3번 아닙니다. 1년에 3번 아니고 2번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날 3월 1일 날 샀다가 이날 팔았다. 그죠? 여기 와서 10월 1일 날 팔았다. 그러면은 요날에 이자 받았으니까 여기 요날도 이자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보유했고 네, 내가 보유한 거고, 그죠? 내가 보유했고, 요거는 내가 팔았으나, A한테 팔았으면 A가 가져갈 이자 몫이잖아. 그렇죠, 그죠? 요날 팔았어. 아, 내가 샀으니까. 아이고, 내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 바꿔버렸네, 그죠? 요날 샀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요기는, 요날부터 요날, 요 기간은 내가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죠? 요날 내가 샀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그럼 요날 내가 요날 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둘이 만나 가지고 요만큼은 그 사람 주고 요만큼 내가 나눠 가지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고 나서 서로 간에 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둘이 또 만나고 하면 또 번거롭잖아, 그죠? 그래서 이날 서로 간에 이자를 이제 정산해 버립니다, 미리. 요거 이자, 요 이자 줘버리면 되잖아, 내가 A한테, 그죠? 요 이자를 뭐라느냐? 끝수이자. 끝단자니까 단수이자다. 예, 요걸 끝수이자, 단수이자, 유가증권 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아시겠죠, 그죠? 예, 요 이자. 요 이자는 이자 계산은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 곱하면 되죠, 그죠? 이날도 마찬가지죠. 이날도 이자 정산되었잖아, 그죠? 그러면 이날 내가 팔았습니다. 그럼 팔았으면은 요 기간까지는 내가 했었잖아, 그죠? 요거는 그 사람을 줘야 되잖아. 그럼 요날 서로 계산해 버리죠, 그죠? 요 이자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죠? 요거 뭐라 한다? 끝수이자를 합니다. 알겠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런 식인데, 요것도 문제 풀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인트 2번. 기말 현재 합격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 인식 금자산 다음 같다. KIFRS에 의할 때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A 회사 주식은 200만 원짜리가 180만 원 됐네. 그럼 마이너스 20만 원. B 회사는 300만 원에 30만 원 올랐네, 그죠? 플러스 30만 원. C는 500만 원 사무실 대신에 마이너스 50만 원. 결과는 얼마죠? 마이너스 70만 원, 마이너스 40이 나왔네. 정답. 예, 40만 원 손실이 생겼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합계해도 됩니다. 총합계. A, B, C를 합하고 C가도 합해가지고 비교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 됐고 넘겨보실까요? 됐습니다, 그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럼 뭐 아까 제가 요 설명 드렸으니까. 예. 63페이지. 예. 포인트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예, 단기 손익금자산입니다, 그죠? 자, 묻는 말. 2002년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단기 손익,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네. 예, 2년도에 보세요. 처분은 지금 2년도 5월 15일 날 팔았습니다. 2주를 900원에 팔았다 그랬네, 그죠? 지금 얼마짜리를 팔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위에 시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11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원 손해봤네. 두 주니까 얼마? 400원 손해봤습니다. 그죠? 바로 답이 나오죠. 예. 뒤로 갑니다. 예. 그키 부분은 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요 우리 금자산에 대한 요 확인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금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1번, 단기 손익금자산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금융상품을 말하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거 잘 보세요.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원가를 하는 것은 비용을 말합니다. 수수료 같은 거 원가에 포함한다. 요거는 원가 포함 안 되죠, 그죠? 비용 처리한다. 요거는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아시겠죠? 예. 틀렸네, 그죠? 1번 X. 아시겠죠? 예. 2번. 나머지 다 맞는 말입니까? 읽어보세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예. 2번. 기타 포괄금융자산은 단기손익금자산, 대여금, 수취채권, 상각원가금자산으로서 요래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말한다. 상각원가금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응의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말한다. 단기손익금자산은 단기손익금자산과 단기손익인식지정금자산으로 분류되며, 지정금자산은 최초로 인식한 시점에 단기손익인식지금자산으로 지정한다. 대여금 수지채권은
직업금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거래 시장에서 과하게 공제되지 않는 비파생금 자산을 말한다. 그 비파생 하는 말이 있죠. 그죠? 파생 상품하고 비파생. 우리가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 말, 기본 상품이 있고 파생 상품이 있죠. 그죠? 파생. 그럼 한번 보세요. 기본 상품과 비파생 상품이 있는데 요 비파생 하는 걸 이거잖아. 그렇죠? 여기 파생, 이거 이렇게 두 개 구분하는데 파생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럼 결국 이게 뭐죠? 그렇죠. 비파생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현물, 뭐 금, 은, 뭐 그죠? 농산물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그죠? 파생 상품은 이거는 주식, 채권 이런 게 여기 있고. 거기는 우리 지금 유가증권 전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간단하게 그래 아세요. 파생 상품은 아 이거는 주식에서 파생되는 금, 은 거래, 그죠? 선물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 금이라든지 뭐 주식 왜 많죠? 그죠? 이게 예, 뭐 주가 지수 거래도 있고 스왑도 있고 예, 예. 뭐 국제 간에 왜 환거래 있잖아요. 환거래 그죠? 외환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금액을 정해놓고 더 해서 그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더라도 그냥 금액을 정해놓은 금액대로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스왑 계약이라 하죠. 그런 게 옵션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농산물 쌀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구리 은 뭐 뭐 많습니다. 예, 이런 거 이 전부 말하면 파생 상품이 들어갑니다. 선물 시장 거래다. 이거 아닌 거는 이거 뭐 기본적으로 뭐죠? 주식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공정 가치. 요거는 평가한다. 예, 문제 한번 보세요. 뭘 묻습니까? 지금 묻는 말. D 주식을, D 회사 주식입니다. 그죠? 200주를 주당 4,200원에 팔았다. 처분했다. 처분 손해가 얼마고 묻네. 그러면 200주를 4천에 팔아 얼마짜리지 말만 되잖아. 그죠? 그러면 D현 주식 한번 찾아볼까요? D회사 주식 찾아보니까 연말에 D회사 주식 보세요. 연말에 얼마짜리였습니까? 예. 지금 5월 1일 날 했습니다. 그죠? 5월 1일 날 아래는 이제 1년 말에 시가네. 그죠? 예. 그러면 D회사는 얼마짜리죠? 37원짜리였잖아. 그해 연말에는 그전 연말에는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문제만 이해하고 나면은 그래 어렵진 않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아서 얼마 이익 받았습니까? 500원 이익 받네. 200주면 얼마죠? 10만 원 이익이다. 정답이죠. 10만 원 이익이다 이겁니다. 그죠? 예, 5번. 아니면 5번 아니죠. 2번의 정답 몇 번? 2번. 그렇죠. 2번 10만 원인데 그죠?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풀어 보세요. 3번 먼저 문제를 딱 보면은, 제가 이제 풀이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죠? 먼저 이래 문제를 풀면서, 어떤 막힌 곳이 있으면 또 제가 풀어나가니까 또 제를 보시고, 한강의, 이거 조금 약간 어렵겠네, 그죠? 기타 보관 나오면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기타 보관은 상기한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상장 주식 3,000주를 주당 36,000원에 취득했다. 그죠? 3,000주를 주당 한 주에 36,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거 취득. 취득했다가 12월 말에 이게 시가가 이 3,000주가 시가가 얼마 됐다 그랬죠? 27,600원 됐다. 그죠? 27,600원인데 이것을 그 다음에 이걸 팔았네. 그죠? 처분했답니다. 이 중에 몇 주를? 2,000주를 팔았네. 그죠? 얼마에? 36,400원에 팔았답니다. 딱 보니까 자 지금은 이제 2,000주를 팔았으니까 그죠? 2,000주를 팔았습니다. 예, 잘 보세요. 자 지금 예,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자, 이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예, 일단은 보세요. 2,000주를 팔아서 이제 이걸 전부 2,000주를 고쳐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고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팔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 요걸
요래됐다가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요게 요래됐으니까 내렸잖아, 그죠? 마이너스 얼마 내렸습니까? 3천 내렸네.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봤잖아, 그죠? 얼마? 8,800원, 그죠? 요래 이익 봤네. 맞습니까? 맞죠, 그죠? 예, 맞네. 그러면은 요거는 손해봐, 그건 이익이죠, 그죠? 지금 뭐죠? 기타 포괄 손익이잖아. 뭐 한다 그랬죠? 상계. 그렇죠. 이거 상계 되잖아, 상계. 그 얼마? 결국 플러스 얼마? 5,800이잖아. 상계하니까. 요거 하면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죠? 116 나오겠네. 5번 정답.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4번, 예, 보세요. 4번에, 이 4번 문제는 이게, 여기, 아마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4번, 이 문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묻는 말잘 보세요. 제가 항상 묻는 말 그랬잖아, 그죠? 예, 아래 보시면은, 당기 수익과 비용 얼마고 물었잖아. 그러면은, 그게 A, B, C가 나와 있지만은, B와 C는 기타 포괄이잖아. 그죠? 그럼 당기 손해하는 A만 묻는 겁니다. A. 이걸 또 A, B, C 다 계산해버리면 틀립니다. 답이. 아시죠? 자, 다시. B와 C는 기타 포괄이잖아. 지금 묻는 말이 당기 수익이나 비용 얼마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A만 다. 그러면 A가 10만 원짜리가 10만 원 되겠으니까 2만 원 이익 봤죠. 정답. 2만 원 이익이다. 2번이죠. 그죠? 5번. 5번 문제는, 관계기업 투자가 나왔네요. 그죠? 자, 보세요. 예. 이익이 얼마 생겼다? 예, 2천만 원 생겼네요. 그죠? 예, 이 회사, 11,000에 주고 샀다. 1,000주를 주당 11,000에 샀습니다. 그러면 치동 얼마죠? 이게 치동원가잖아. 여기다가 이익이 생겼네요. 그죠? 이익이 플러스 해야죠. 자, 내가 이몇 프로입니까? 30%죠? 그러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 하면 600만 원이잖아. 대주고 배당 1,000만 원 했네. 빼야죠. 1,000만 원에 30%는 얼마? 300만 원이잖아. 그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그 1,700에다가 빼는 거 얼마? 1,400만 원 정답이죠. 그죠? 예, 이렇게. 예, 6번. 자, 6번 한번 보세요.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모양이죠. 문제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번 보세요. 6번. 6월 1일 날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고, 100주를 한 주에 1,000원 주고 취득했다. 취득하고, 기타 포괄 금융자산으로 분리했다. 그리고 요게 그죠? 취득을 언제 하면 2001년도 6월 달에 취득했네. 그죠? 취득했다가 2001년 말에 요 시가가 요게 지금 1,000원짜리 얼마 되었습니까? 예, 750원 됐다 그랬네. 또 2년 말에 시가가 얼마 됐죠? 예, 850원 됐습니다. 이래 됐다. 그죠? 그럼 지금 묻는 말이 요 시점에 예,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거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거하고 금액 각각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자, 일단은 보세요. 1,000원짜리가 750원 됐네. 그죠? 마이너스 250원 생겼죠. 요게 요래되었습니다. 플러스 100원이네. 그죠? 이렇게. 그렇죠? 자, 기타 포괄은 뭡니까? 상계해줘, 그죠? 상계원은 마이너스 얼마죠? 200, 아니죠, 아니죠. 150이지. 요게 상계. 누계잖아, 그죠? 누계. 이게 누계입니다. 누계. 그러면은 100주니까 얼마죠? 15,000원 되겠네. 누계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짜리가 4개는 나오네. 그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손실이잖아. 그죠? 손실. 손실이니까 15,000원 2개 나왔네. 2번하고 3번 아니,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네.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어디에 하나? 우리가 묻는 거. 이런 게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기 공부를 하고 나서 이 회계의 원리를 공부하시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부기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잖아. 장부 계좌, 그죠? 그 부기만 하는데 여상이나 상고에서 3년 동안 합니다. 3년간. 아시겠죠? 그죠? 장부 계정 하는 거 공부를 상급 부기, 2급 부기 이런 식으로 해서 3년간 공부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걸 또 따로 공부하고 하면은 뭐 그 주택관리 시험 언제 볼 수 없잖아, 그죠? 준비를 몇 년 해야 되니 그건 안 되고, 그 건너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말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게 한계잖아, 한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 문제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몇 달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자, 이때 자 우리 요령. 우리가 하는 거 지금 누구는 이거다 아시겠죠, 그죠? 누구는 이거다 답은 하나. 그럼 2번 하면 3번이 답인데 평가 2번 요금이 요거 요거 요거. 지금 2년도 모르세요. 요거 요거. 100원 이익 받잖아. 몇 주? 100주죠. 얼마? 만 원. 정답 3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모양 문제는 한번 보고 덮을 게 아닙니다. 이제 시험 볼 때까지는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잖아. 그죠? 여기 좀 부족하다 싶은 거는 기본서도 보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그니, 이제 다른 책 보지 마세요. 뭐 어떤 분은 또 막 교재 뭐 여기저기 뭐 또 보면 또 어떤 분은 에듀윌 책이 좋더라. 에듀윌 책, 뭐 방문각, 뭐 메가랜드 책, 뭐 이것저것 책 사전에 사지 마세요, 책, 교재. 그 다 사다 보지도 못하고 다 비슷합니다. 중복되고. 책 이거 한 권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부족한 건 뭘 봐야 되죠? 그렇죠. 기본서 보시면 되지. 그 옆에 분, 다른 분들 말씀 듣지 마세요. 제 말씀 들으시고. 괜히 그, 저, 뭐, 자꾸 이상한 정보, 그런 거 얻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자꾸 뭘 권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하고 다른 분한테 다른 분 스타일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주시고 제 말씀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래 이해를 하시고 결국은 뭡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풀면 되는데 그 무슨 뭐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뭐 얻은 교재 봐야 되고 얻은 게 그거는 아무 유언비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요 책 교재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100% 소화시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세요. 준비하시면서 아시겠죠, 그죠? 이것도 보셔야 되니까 이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육아정권을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내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